안녕하세요. 유스케 클래식 아나운서 양종아입니다. 오늘은 미국에서 음악 공부를 마친 플로티스트 김민희의 유스케 음악관 금화툴에서의 독주회 실황을 함께 하겠습니다. 자, 들으실 곡 먼저 러시아의 작곡가 오타르 타타키슈빌리의 플루트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입니다. 첫 악장부터 통통 튀는 매력적인 리듬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악장에서 서정적인 무드에서 세 번째 악장에서는 다시 튀는 듯한 리듬, 또 휘몰아치는 빠른 진행으로 매력을 발산합니다. 리듬을 제대로 살리기가 플루티스트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곡이고요.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피아노 반주가 참 어렵겠다 생각을 했는데 플루트과 피아노가 들으시면서 이 플루트과 피아노가 서로에게 어떻게 스며들어서 리듬을 만들어내고 살려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플루티스트 김민희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.
Thank you.